아이에게 장난감을 만들어주는 직업. 아이고 좋겠어요. 겁니다. 부부가 같은 취미 있으면 좋아요. 종이로 세상을 표현하다가 진짜 새로운 인생을 만든 이현성 씨, 지금처럼 늘 행복하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출입 그렇죠. 금지 지역이 있죠. 많죠. 그런데요, 경로당에도 출입 제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경로당에 젊은이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경로당, 여기 보은에 있다는데 어르신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 이거 삼산삼구 마을에 관한 아닌가 모르겠네. 어디야? 삼산삼구. 요 중앙시장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그 경로당 있어요. 여기가 바로 그 경로당이라는데요, 겉보기에는 여느 경로당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 어르신께 자세한 사정을 들어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아, 여기 젊은 사람들 들어보면 안 돼요. 80 이상 노인네만 들어오는데 우리 회장님한테 허락 받고 들어와야 돼요. 에? 80세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경로당이라고요? 그 80세가 여기 막내예요. 올해 나이 27살인 PD 노인 회장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드디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80세가 넘으신 분들이신 거죠? 이거 뭘까요? 87. 89. 운동하십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신분을 보세요, 근데? 90이요. 오. 83. 막내자. 여기 청소하고, 뭐 하고, 아, 문 따주고, 문 열어주고, 막내 하면 심부름 해주고 뭐 하고, 예. 고달프지 뭐.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 그 재미라고 해야지. 힘든다고 할 거면 못하지.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의 나이는 모두 80세 이상. 인 줄 알았는데 75세가 발견됩니다. 75세 유치인데 이거 틀렸어. 아, 틀린 거예요? 예상 여부 다시 찍어. 잘못 쓰신 거랍니다. 아, 85세 고관계는 돼 있어. 근데 이게 45명 있었는데 자꾸 뭐 집에서 나오도 못하고 들어놓고 있는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빼고서 여기 들락거리는 사람만 남은 게 이래요. 운영 규칙상 80세 이상만 회원 가입할 수 있는 경로당. 왜 이런 경로당이 생겼을까요? 79세 어르신들 신나셨겠네요. 이제 내년 되면 69요. 큰아들이 명원 지금 89세 이 양반. 저 양반은 88세고 근데 이런 양반들이 노는데 아들이 70살 넘은 사람 많잖아. 근데 아버지 노는데 아들이 오면 그거 어떻게 그래? 아버지가 나가야 돼, 아들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군수님이 특별 노인정이라고 해서 상수 노인정 이래가지고. 우린 흔히 60대 이상을 노인이라 생각하지만 여기 어르신들 앞에서 60대는 귀여운 청년이라는 거. 그렇죠. 60대나 70대는 8, 90대 어르신들에게 자식벌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네요. 일단 기존의 경로당에서 이제 고령 어르신들이 조금 비교적 젊으신 어르신들하고 같이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이제 그분들이 따로 자기들만 편하게 쓸 수 있는 경로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원래 경로당은 나이 제한이 없죠. 하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이 나이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해서 경로당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경로당이 따로 생기고 난 뒤에는 이렇게 80세 이상이 모여 화토도 치고 바둑도 두시고 편하게 시간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들어간 게 100원이요. 아, 바둑도 하나에 100원이에요? 치매 예방. 치매 예방. 즐겁고 말고 뭐 밥만 뚝딱하면 일로 오는 겨. 집보다 더 편하세요. 아이, 그러면 집에야 뭐 마늘 하나, 노인네 마늘 하나 빼기도 했어. 지금 애들 다 나가 있고. 집세계들 아니야, 시험 뭐야, 텔레비에 끼더 치다 봐. 이게 여기로 나와야 이제 서로 얼굴도 보고 정보도 빠르고 누가 죽었다, 누군 어떻게 됐다, 뭐야. 그런데 할아버지들만 보이고 할머니가 한 번도 안 보이네요. 이것도 어르신들만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동네 회관에 가본 아주머니 할머니 얼마나 있어. 그게 아무 재미도 없고. 실례지만 할머니는 86. 3살 차이가 나. 지금 집에